우리가 문서를 만들었었는데, 이 만들어진 문서를 편집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myfile3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편집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nano라고 하는 명령으로 쓰면 됩니다. nano에서 지금 myfile3라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myfile 이런 이름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myfile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 뭐 택시, 그리고 트레인. 이게 어떤 단어들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에어플레인. 이제 아시죠, 이 정도는. 그죠? 스쿨. 또 스쿨은 스쿨 버스. 스쿨 버스. 또 뭐가 있나요? 쉽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있네요. 드론도 있고, 그리고 트레일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교통수단을 다 적었는데, 적다 보니까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을 적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컨트롤하고 O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조금 나타나지를 않는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볼까요? 아, 그래도 안 나타나네.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실행하면은 뭘 하면은 뭘 할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밑에 있는 이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고 O를 누르면은 라이트 아웃, 잘라내기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잘라내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창이 잘 조정이 안 되네. 컨트롤하고 G를 누르면 헬프, 도움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 X 하면은 엑시트, 이 프로그램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K가 컷, 그죠? 컷 하는 경우입니다. 잘라내기죠. 네. 컨트롤 O는 저장하기로, 컨트롤 O는 라이트 아웃은 저장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이버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은 마치는 것, 컨트롤 X, 저장하기, 라이트 아웃, 컨트롤 O,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를 편집하고, 이 트레일러라는 이 부분을 잘라내고 싶으면은 컨트롤 K, 잘려졌죠? 이걸 위에다 끼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러 되어 있나요? 컨트롤 U죠. 를 이용하면은 그 자리에 끼어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어떤 문서를 편집을 할 수가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리눅스에, 유닉스에 기본적으로 되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O겠죠? 컨트롤 O 하면은 저장할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장하겠습니다 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보면은 myfile이라고 하는 문서가 하나 생겼죠. 방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걸 한번 열어보면은, 오픈해서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만든 문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똑같은 문서죠. 그죠? 두 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끝낼 때는 컨트롤 X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은 nano 해서 myfile 해서 3, 있는 기존에 있는 문서를 편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노 뒤에 나오는 파일 명칭이 기존에 있는 파일이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름이다, 여기 없단 말이에요.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우리 항상 생각하실 거는 그 스코프, 범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 내에 그런 파일이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myfile3 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myfile을 여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I'm myfile3 있습니다. 저장하고 Ctrl-O하고 Ctrl-O에서 저장을 하고 Yes 저장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저장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어보시면은,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방금 제가 적었던 I'm myfile3 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름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new 파일 하면은 나누게 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m new 파일. 그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new 파일이라고 새로 생겼죠. 그죠? 열어보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끝냅니다. 항상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present working directory이고 항상 내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이 디렉토리 지금 홈과 홈 디렉토리에 안에 있는 민트라고 하는 곳에 사용자 디렉토리 내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사용자 이 디렉토리 현재 이 화면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마이 폴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떤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마이 폴드에다가 여기다가 또 new 파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new 파일은 지금 마이 폴드 속에 들어 있는 파일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new 파일하고는 다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new 파일 new 파일 in my fold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my folder 안을 열어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new 파일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걸 열어 보면은 이 내용은 new 파일이 my folder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스코프 범주 그 커맨드가 적용되는 범위 그것은 항상 내가 있는 곳 나의 워킹 디렉토리라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죠. 뭐 복잡한 문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편집하는 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나노라는 것이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쓰는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